동해안을 잇는 국가철도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엔 철길을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년을 넘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마을 전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으니까. 늙은 놈들 내쫓아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호통하게 하는 건 내 처음입니다. 3년 전, 70년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주민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오분동 마을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박종건 씨 부부의 고향입니다. 우리 아저씨는 71년 사시고 저는 결혼을 해갖고 43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이웃들과 수십 년간 잘 지내며 여유롭게 살아왔던 마을. 박 씨 부부는 도대체 왜 이곳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철도청에서 자꾸 나가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나왔죠. 쫓겨났죠. 왔죠. 시에서. 포항시와 삼척시를 연결하는 국가철도 사업이 시작되면서 철도 예정지에 박종건 씨 부부를 포함한 주민들 22가구의 집이 포함돼서 철거된 겁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민들. 해당 주민들이 기다린 약속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1월 4일 날 저희들이 협약서를 날인을 했거든요. 수차례에 걸친 협의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집과 땅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이주민들에게 집단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삼척시 마달동 일대의 부지에 단독주택 23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거가 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주 대상자의 10명이 동의하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법에는 지금 만약 주거용 건물에 사시던 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될 때 그 이주 대상자 중에서 10호 이상의 사람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이주민들에게 입주하는 이주단지에 3.3제곱미터당 28만 7천 원의 분양가를 약속한 국가철도공단. 협의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2안, 1안, 2안, 3안 이런 거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추리고 추려서 지금 이렇게 최종적인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협약서상 이주단지까지 정해놓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은 시작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도 그 이주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더 분통이 더 심한 거죠. 약속했던 그 부지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택지 조성을 못해주고 있으니 당신들 저 이주정착비를 응?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못해주겠다 이거예요. 협약서를 작성하고 2년 뒤 국가철도공단에서 3.3제곱미터당 28만 7천 원의 분양금을 약 5배 이상 높인 16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분양금을 5배 이상 높여 책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이주단지 예정지의 시세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전에는 40만, 50만 원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책정한 분양금 적정 금액인 걸까요? 160만 원 그래까지 낮고 상하수도 이런 걸 다 들어가게 하고 전봇대도 세워주고 길도 내줘 이제는 그럴 때 한 150 얘기가 나왔어요. 160만 원 엄청 비싼 거지. 현재 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금을 이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금액 중에 단가를 4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지금 168만 원, 162만 원에 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강제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을 받았을 때는 뭐 평당 가격을 적게 받은 사람들 한 40만 원, 많이 받은 사람들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 80만 원, 100만 원짜리 땅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주단지 조성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주민들의 2주단지로 정했던 이 마달동 부지. 자, 그런데 해당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모르게 정해놓고 와가지고 저기 우리 보고 저기 협상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반대할 수밖에 아이고. 없죠. 막무가내 선정을 한 거예요. 저희도 곳이 된 것도 빨리 한 사람이야 9월달 알고 저도 10월달에 알았으니까 8월달에 곳이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2주단지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주단지를 짓겠다던 국가철도공단에 그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2주단지 조성이 지연된 이유는 2주단지 토지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고 5배 인상된 분양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분양 단가를 재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국가철도공단과 이주민들의 협약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협약서 쓴 게 2018년인데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이주대책 당초에 썼던 협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이주할 그 대지 자체도 확보하지 못했다. 대책을 허술하게 세운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 4배 이상이 되는 사업비를 부담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책 수립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서 위반으로도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약속만을 믿고 3년간 기다린 주민들.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셋방살이를 하는 이주민들과 또 한 번의 약속을 깬 국가철도공단. 할 수 없이 비워졌어요. 비우고는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를 사는데 새도 준 내놓고 안 줘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급한 월세 지원금은 지난 2020년 6월로 끊긴 상황입니다. 3년 전 2주단지 조성과 함께 셋방살이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약속했던 국가철도공단.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주인이 뭐 있다가 가라면 또 비우라면 또 비워야 되고 하니까 새도 잘라버리고 안 주지요. 집단 이주도 안 해주지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요. 월세 지원금마저 중단한 지금 앞으로의 셋방살이가 걱정인 주민들. 월세 지원금 중단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통상 철도건설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으로 필요한 주택을 구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이주민들이 이미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해결을 해주셔야지. 해결을 안 해주면 우리가 이게 10년까지 그럼 이렇게 살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협약서를 썼던 부분을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분노스럽고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살게끔 할 수 있는 건지 정부에도 사실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에는 물론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만 돼 있지만 그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주대책이 수립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내 집을 잃고 기다린 3년의 세월. 이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